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플랜트 현장의 품질팀에서 QA와 QC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복잡하고 이론적인 개념 정의는 차치하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QA와 QC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본 QA QC 영상은 플랜트 현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적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QA와 QC의 개념들을 보시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딱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게 된 건데요. 간단하고 확실한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품질팀에는 QA 퀄리티 어시어런스, 품질보증팀과 QC 퀄리티 컨트롤, 품질관리팀이 있죠? 둘의 차이점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품질보증팀은 제품 생산이나 플랜트 건설이 품질 요건을 만족하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하나씩 보시면 내부 품질 감사를 실시하거나 최신 ISO 도면을 관리 또는 측정 장비의 주기적인 검규정을 실시하고 해당 문서들을 보여주고 승인받는 행동들을 통해서 품질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다. 결함이나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모아 추적 관리하며 정기적인 보고를 하면 이 또한 품질에 대한 신뢰에 기여할 수 있겠네요. 프로젝트 초기에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퀄리티 어시어런스 플랜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각각의 작업 절차서를 제출해서 작업이 두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원칙과 규칙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또한 품질에 대한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와 먼뜰리 오딧을 함께 실시하고 그때 나온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보고하는 활동도 눈에 보이지 않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품질관리팀은 현장 서브콘 업체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이 계약서나 코드,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을 인스펙션 검사하기 때문에 품질보증팀이 개발에서부터 하자보수까지의 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품질관리팀은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제작 및 설치나 하자보수 과정이 주요 활동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품질관리팀의 활동 내용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재 검사나 용접전 피덕 측정 또는 수압 테스트 시 인스펙션 등 인스펙션 테스트 플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검사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품질보증팀의 경우 고객 만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 주로 사무실에서 그룹 단위로 움직이지만 이에 비해 품질관리팀은 현장에서 결함이나 불량 제로를 목표로 인스펙터 하나하나의 개인 단위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장 작업 내용 확인과 검사 및 승인을 받기 위해 QA 인스펙터가 아닌 QC 인스펙터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한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QC 품질관리팀의 측정과 검사 자료들은 QA 품질보증팀에게는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QA 품질보증팀의 업무 범위는 QC 품질관리팀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QC 품질관리팀의 활동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위에 QA 품질보증 활동들을 완성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객 만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플랜트 현장의 QA와 QC 업무 구분이 확실히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